네, 카메라, 그 카메라. 네. 네, 안녕하세요. 뉴 스포츠 대표고, 뉴라는 브랜드의 글러브를 만들고 있는 장성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야구용품 한 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오래된 브랜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제품들 그냥 판매하는 저희도 유통업체였었고요. 한 12년 정도 전부터는 자체 브랜드 생산을 해서 현재까지 두 개의 브랜드를 저희가 출시해서 만들고 있고요. 8년 전부터 저희가 직접 공방을 차려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OEM 생산을 하거나 유통만 할 때는 선수 스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홍보에 집중을 했었는데, 직접 제조를 하고 나서부터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홍보보다는 기술 개발이나 어떤 제조 기술을 익히는 데 좀 더 시간을 쏟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저희 브랜드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공방이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방이라는 게 공장하고 다른 거는, 공장은 양산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고, 공방은 사실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량의 제품들을 완성도 높여서 만들어가는 곳들을 주로 칭하시는 걸로 일반적인데, 저희는 공방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공방하고 공장하고의 약간 중간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모든 제품을 혼자 제작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서포트할 식구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공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중간 정도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글러브 수제 공방 뭐 이런 명칭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100% 독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실 거의 독학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많아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배우고 있어요. 어디에서 딱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뭐 영상이나 원래 하시던 분들한테 좀 문의를 드려가지고 배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혼자 개발하고 독학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뭐 원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모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셔가지고 뭐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제품 구매를 떠나서라도 글러브를 어떻게 쓴다는 거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영등포 사무실에 한 100평 정도를 저희가 쓰기로 하고 거기에 세팅하는 걸로 끝이 났었는데, 급하게 옮기게 되면서 사무실도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느라 바빴고, 약간의 양산 체제로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도기적인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SNS에 이제 알려드리지 못하는 내부적인 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어서, 예, 조금 소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옮긴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선출은 아니고요. 사회인 야구는 오래 했고, 전 학교 다닐 때는 다른 운동을 했었고요.
좀 많이 할 때는 저도 팀 한 3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개는 3개도 아니죠. 그렇죠. 3개는 뭐 어디 치킨도 웃기죠. 이게 유통을 하고 막 다른 분들 야구할 때 나가가지고 막 알리고 이럴 때는 좀 팀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직접 제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캐치볼 언제 해봤는지 모르거든. 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연찮게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제가 전혀 다른 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좀 오래 했어요. 사진을 오래 했고, 야구 용품은 제가 사진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가 점점 주하고 부가 바뀌었고, 현재는 제조로 돌아서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주업이 되어버렸죠. 물건 많이 파는 게 목적이면 그냥 막 뭔가 미사여구를 많이 써놓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제품 자체로서 자꾸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글로벌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아,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이만큼 달라졌어요 라고, 그만큼의 퀄리티가 됐다라는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다.